토지거래 허가는요,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. 근데 왜 여기다 넣었냐면 입법고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구역을 설정하죠.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. 이거는 허가라고 돼 있지만 인가입니다. 왜냐면 개인의 토지거래라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죠. 보통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. 토지거래 허가, 명칭은 허가라고 돼 있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판례는 인가를 보고 있다.